안녕하십니까, 밭의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혼자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은 끝났을까? 이제 뭐 해야 돼? 기타 쳐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대한문지기 다시 한번 강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아 좋습니다.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우리 김승민님의 헐! 이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닭새 주인 띄고 김승민 검색하시면요, 강좌했던 거 몇 개 좀 있으니까 우리 김승민님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댓글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 있고요. 역시 이렇게 또 코드표도 드리니까 둘 중에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코드 F샵 마이너 9이라고 이렇게 제 손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5432. 자, 코드표 옆에 코드 이름 옆에 숫자 번호 써있잖아요. 오른손 치는 줄번호입니다. 코드 4개밖에 없으니까 코드 어렵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5432. 다음 코드는요 요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B7에 13, 그래서 B13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432. 파란 코드 못 잡는다 말에 요 타시는 분도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잡아보세요. 다음 코드 좀 어려워요. E major 9. 손모양이 조금 길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연습 많이 하세요.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요 모양입니다. 이렇게 키드 코드 이름 뭐라고? E major 9입니다. 다음 코드 이렇게 B7, 이번엔 플랫13입니다. 그래서 B플랫13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요것도 나오고요. 여기서 또 요것도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발의 코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손모양을요 요렇게 잡았다가 다음 코드는 그냥 B7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손가락, 3, 4번 손가락만 요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요렇게 잡았다가 요렇게. 이 세 개는 약간 우리 D코드, 우리 기본 코드 있잖아요. D코드랑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니까 요렇게 잡아도 됩니다. 1번 손가락으로 다 누르는 거예요. 2번 손가락이 약간 도와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요렇게 B7을 잡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도저히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것만 하셔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코드는 요렇게 4개 안에 거의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코드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요. 이 코드 4개 가지고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에서는요 이 코드 4개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오른손 주법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원곡과 비슷한 거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드릴 거고요. 너무 많이 알려드려도 힘드시니까 세 개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노래에서 아마 제일 먼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셋, 넷, 어, 이런 느낌. 네, 이게 경우의 수 1번인데요. 노래 틀고 딱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경우의 수 1번인데 방금 제가 친 거는 궁작작 쉬고 궁작작 이렇게 했는데 노래 틀고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궁작작 짠 궁작작. 짠, 요 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짠한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신 분들은요 마지막에 짠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걸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짠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요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딱 캐치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코드를 잡으시고요. 5431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3개를 432번 줄에 갖다 대보세요. 소리가 끊깁니다. 오늘 요게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치고 닫고 치고 닫고 손이 닿는다는 소리예요. 닿은 소리가 멈추겠죠. 오늘 요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줄 치신 다음에 432번 줄 치시고 맞고 다시 치시고 맞고예요. 그래서 둔짝짝 요런 느낌입니다. 치고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5432 요런 식입니다. 요렇게 해서 5432 한 번이라 그랬을 때 요거를 한 코드당 두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셋넷 5432 셋넷 5432 요런 느낌. 궁작짝 궁작짝 요런 느낌입니다. 코드 바꿔 똑같겠죠? 잡아주시고 궁작짝 여기는 6432겠죠? 6432 그쵸? 코드 여기 빨리 바꿔주시고 5432 5432 그죠? 하고 틱 막아주셔야 돼요. 왼손도 같이 힘 풀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런 식으로 다음 코드 플랫13 잡아주시고 6432 맞고 432 맞고 그쵸?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번 한다 한 바퀴 한 다음에 코드 바꿔주세요. 7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뭐 편하신 걸로 잡으신다 뭐 이렇게 잡으시거나.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리듬 궁짝짝 요거 캐치하시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오른손 막으시는 거 왼손도 같이 힘 풀어주시면 더 도움된다는 거 요거 캐치하신 다음에 하시면 경우의 수 1번입니다. 한번 할게요. 셋, 넷, 궁, 셋, 넷, 셋, 넷, 어! 코드 막아주고 다음 코드 박아주고
요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여기까지 듣고 완마셨을 거란 말이죠. 생각보다 코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치고 먹고 컨트롤 그리고 왼쪽에 힘 줬다 풀었다 캐치하셔가지고 마스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 1번이고요. 다 왔습니다. 나머지 2, 3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여긴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 정말 쉽습니다. 코드 한 번씩만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만 지켜주시면 돼요. 셋 넷 어렵지 않죠? 그래서 노래 들어보시면은 조금 조용해지는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또로롱 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박자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다음 경우의 수 3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맛부터 보여드릴게요. 셋 넷 경우의 수 3번에 해당합니다. 좀 뭔가 희한 차원 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방금 친 거를 리듬을 제가 입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셋, 넷,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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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just try, 그냥 try 해보시면 됩니다. 박수 치면서 따따따따따따 총 따를 6번 말씀드린 건데 박수는 4번이에요. 따따따따따따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처음에 6, 4, 3, 동시에 쳐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 다 4, 3이에요. 그래서 6, 4, 3, 2, 4, 3, 2, 4, 3, 2, 4, 3, 2, 4, 3, 2, 4, 3, 2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제 오른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이거 치고 먹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야 딱딱 끊기는 느낌 나요. 그쵸, 요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경우에서 1번 했던 것처럼 6, 4, 3, 2, 4, 3, 2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3번은 사실 1번이랑 비슷한데 뒤에 거 반절만 비슷하고 앞에는 2박 3연음이라고 한 거 이름 어렵지만 그냥 따따따따따따 궁짝짝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궁짝짝 좀 어렵죠? 따따따따따따 궁짝짝 따따따따따따 여기서는 코드 바꿔주고 궁짝짝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리듬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도저히 이 박자를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박수 치면서 하셔야 돼요. 따따따따따따 궁짝짝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요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박자를 이해할 수 있고 기타를 할 수 있다고 좀 따라해봐 싫더라도 한번 해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박자를 하시고 이거를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도저히 이 경우에서 3번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주구장창 경우에서 1번만 하셔야 되는데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3개 가지고요 우리 김승민님의 헐칠 수 있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시기 전에 노래 틀고 하시기 전에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코드 4개 마스터하세요. 5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4개로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신 분은 5개 하시면 됩니다. 경험에서 주법 3개 알려드렸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치고 맞고 왼손에 힘 풀어도 도움이 되신다는 거 그거 알려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되는 거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거 박자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덤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의 수 3개가 깔끔하게 되실 때 노래 틀고 하시면 될 겁니다. 모든 곡들이 그러겠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곡이니까요 꼭 연습하셔가지고 노래 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경우 1번 그쵸? 이렇게 딱딱 끊어주셔야 쳐주셔야 돼요. 마지막은 세븐 바꿔주고 1번 그대로예요.
1번으로 시작하죠. 아, 우리 아까 1년도 정원수 1번 시작했잖아요.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1번 나온 날 못 나왔어. 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1, 2, 3번밖에 안 나오지만 확실하게 마스터 하셔가지고 1절, 2절 양상 비슷하니까 확실하게 캐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야?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르시루스.